김포시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 혐오 시설이어서 입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의회는 광역소각장의 필요성부터 물었습니다. 왜 고양시도까지 가져와서 김포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냐는 여론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김포시는 정부 방침과 예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고민할 때 환경부 방침이 광역이어서 광역이고 예산 지원도 광역이 우선 지원이 됐는데 단독으로 할 경우 이제 예산 지원 자체에서 지금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도 있고 국비 지원뿐 아니라 소각장 건립 비용 분담, 편의시설 지원까지 비용 절감에 뚜렷한 이점이 있다는 김포시 설명에도 우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산동 대거에서 추가 광역 소각장이 신설이 되면 온실가스 감축은 유연하게 된다고 저는 봐요. 시설에 대한 환경 오염만을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쓰레기를 처리를 하려면 차량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크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어떤 공모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좀 더 실익적으로 전 진행되지 않았을까. 처음에 사실 이 공모가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상당히 또 더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실상은 주민 우려와 다를 것이라는 김포시의 답도 이어졌습니다.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친환경 시설로 최첨단 시설을 저희가 공법을 정해서 짓기 때문에 과거에는 혐오 시설로 인식이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날 행감장에는 시민단체가 요청한 질의도 등장했습니다. 김포 주민에 대한 설명이 및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설명을 드린다 한들 이제 광역소각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외에는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진행하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김포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광역소각장을 검토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모에서 신청 지역이 없을 경우 주민 동의 비율을 하향 조정해 재공고하거나 용역을 통한 입지 선정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흘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